내일 살펴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쪽에서 MLB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쪽에서 층수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강점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약간 어떤 통신 쪽에 대한 매출의 확대가 좀 더 이어지는 주력적인 모습들을 가져갔다가 이쪽의 시장 점유율 이제 17%대로 글로벌 2위까지 올라선 모습들인데,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두 다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 업체까지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사익을 좀 더 본다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 시설 투자를 올해 들어서 한 두 번이나 공시를 할 정도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쪽이 국내 PCB 업계 쪽뿐만 아니라 이제 최초로 우주항공 관련된 쪽의 품질 규격까지 획득한 만큼 이에 따른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은 게 아니냐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180억 대, 그래서 약 한 150% 이상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고요. 내년은 1300억 대, 또 추가로 한 14% 성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지금 시총 규모나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는 이를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올라올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쪽에서 아마 추가적인 지난 고점대 부분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7,5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8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한지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은행 예대율 규제라든지 금융권 유동성 관련해서의 어떤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또 그 연말 배당 관련해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하죠. 최근에 배당주 중에서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은행주들은 그전보다 관심도가 더 높아질 배당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좀 정부 규제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고 또 실적도 역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증권주들이 배당에 어떤 기대감이 높았더라면 올해는 은행, 금융지주사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높여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방은행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금융지주사들도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세가 시현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약간 이제 레고랜드 사태 자체가 은행주들에 대해서 실적 자체를 좀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오히려 예대 마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안정세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4만 1천 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한 3만 7천 원 정도 어저께 시가 언저리가 되겠죠. 어저께 시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이제 배당에 관련된 이 메리트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까요? 네, 내일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비지온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용 소프트웨어, ERP 쪽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성장주 관련된 쪽에 부각을 받으면서 한때 1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70%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고점과 저점을 봤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가운데 실적이 상당히 훼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 실적 흐름들은 오히려 올해는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확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낙폭이 컸던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ERP의 특성상 한번 중소기업단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AS나 컨설팅이 나왔었을 때 잡혀지는 매출의
실적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정적인 가운데에서의 실적 변화를 꿈꿨을 때 오히려 부담이 없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금 흐름 5년간 누적 4천억 대까지 양호한 현금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사주 취득이 150만 주 가까이 지난 9월 달까지 해서 마련됐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됐으리라라고 바라보면서 어떤 낮아진 밸류에 따른 주가의 회복세를 좀 더 기대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들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추세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다음 저항대 부분까지 이어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게 되면 다음 저항대 약 한 4만 2천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창희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네. 그리고 해외여행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리오프닝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주들을 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중에서 일본이죠. 일본인이 해외여행 관련해서 서울, 부산이 서울이 1위, 부산이 4위일 정도로 상당히 입국 이쪽 관련해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K컬처와의 대한 기대감들, 또 단거리 노선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하면은 결국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예전에는 주를 이뤘었고 뭐 중국이 아직 봉쇄 완화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봉쇄는 완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내년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본다라면 카지노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잘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지금 17,000원인데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간다라면 충분히 19,000원, 2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16,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고점 돌파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KL까지 내일 살펴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들을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장 마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